91종 큰 통독 가이드 13일차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신명기 4장에서 18장 말씀입니다. 4장은 유독 지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의 근거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고 자신을 위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에게 다시 십계명을 통해 구별된 삶의 기준을 교육합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곧 어둠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7장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8장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에서 여호와를 잊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분명 하루하루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이 살 수 없던 광야와 달리 부여로운 땅입니다. 그렇기에 과거 작고 볼품없던 이스라엘을 크고 강한 나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내일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9장은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0장은 다시 십계명을 다시 모세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섬기고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11장은 삶의 현장에서 내릴 축복과 저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12장에서 14장은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5장은 안식년 제도의 일환으로 7년마다 빚을 진 사람의 채무를 면제하는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넓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16장은 유대인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에 대해 기록하신다. 17장은 왕을 요구할 것을 미리 아시고 왕의 자격 요견을 말해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기 위한 오늘의 적용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믿음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 그 땅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교훈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성경적 삶,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나는 그런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성경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심의의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의 도전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통큰 통독 13일차 내용이었습니다.